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죄의 심각성과 또 그 후유증을 알 때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보좌를 누리는 영적 세계를 믿는 믿음을 주사 이번 한 주간도 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강순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3일간도 현장에서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 추수감사절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경 성공 중심으로 정말 종교생활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허감지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감람산 언약과 갈보리산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에 병든 분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신년 메시지 속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집중, 시후 집중, 237 집중, 개인 전도 스케줄을 누림으로 시대의 주기에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다섯 가지 기초 다른 오력을 주셔서 제자를 남게 하옵소서. 부결전께 기도합니다.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팀 사여 미션홈 전문교회 주교회의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렘넨트들이 자신만이 CVDIP를 찾아 영적인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개인화되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24시 제자를 찾아 지향 막는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237 나라에 쓰게 하옵소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삼전 제자 운동에 있게 하옵소서. 교회 기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자신의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토요일날 237 다민족 집중훈련을 통해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 OMC 경제축복 현장 목회 전도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태양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신을 원하나 임신되지 않는 부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께서 치유하옵소서.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게 주님께서 품으시옵소서. 영과 질고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시간표가 되게 하사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행복의 기도 속에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박내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개인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죄송합니다. 14절까지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각 전도에 2021년 신규 임원 명단 제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재직부서 회계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전교인 화재 대피 훈련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즉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내용은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는 먼저 대피하기 위해서 본당 뒤쪽 좌석에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 코칭. 대상은 전교인이고요. 장로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교회 김장 준비 안내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 남녀 전도회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 식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또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부 사역자 집중 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 농림부실에서 있고 강윤경 교육 전도사님 외 5명 참석하십니다. 237 흐름 다민족 집중 훈련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마감됐고요. 당일 등록은 없습니다. 전국 여전도 연합 수련회가 11월 24일 화요일 날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선착순 당일 등록이고요. 회비는 3만 원이고 식사가 포함되겠습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RUTC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37 이방인의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사모아 편입니다. 사모아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저주가 무너졌고 우리 종교생활이 끝났습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 이걸 회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 주셨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이에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교생활을 끝내고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번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참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위기 시대의 전도자, 교회 위기 시대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 1과 첫 과를 펴면 그 제목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너무 좋은 복음이잖아요. 이 완벽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뭐 율법주의나 또 종교생활에 찌들려가지고 아마 바싹 말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복음을 알게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복음 속에 우리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고 계획이죠. 이번 주간에 보니까 임용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수능고사도 다가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틀리면 전국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틀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다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틀린 문제를 붙잡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의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예수가 그리스도, 그 진리가 바로 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신분 권세 누림이고 죽으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고3 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골방에서 매주 다락방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그걸 매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늘 듣고 아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집중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지. 고3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도 고3들 있잖아요. 참 어렵거든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쌓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답이 되더라고요. 어리나 아니면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도 그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게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힘들어하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병의 스트레스가 병이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즐겁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시간이 너무 설레이고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기 전에 누웠는데 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선 부산 촌놈이거든요. 근데 부산 촌놈이 대구라는 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생활했냐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뭐 우리 응답 50년 하는데 저는 부산 50년 대구, 부산 20년 대구 20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구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일단 여기가 보수 아닙니까? 보수.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수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저는 정통을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든지 정통을 배워야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 이걸 제가 배웠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생각하면 너무 깨끗하고 복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시는 이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5년 정도 청소년 사역했거든요. 그래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뒹굴면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참 너무 은혜고 많은 청소년 현장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금까지 또 다민족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5년 정도 지내면서 또 수많은 다민족들 만나고 많은 다민족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 제가 부탁해서 온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진 분들이. 그래서 이 237 다민족 사역을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같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많은 현장을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인생에 또 제 평생 사역에 엄청난 밑거름이고 또 제 인생에 아직 계속 달려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열매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거든요. 사람 모이는데 갈등이 어디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계속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죠. 그런데 제가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갈등 덕분에 교회가 침체되지 않아요. 염소가 자꾸 들이받으니까 양들이 질식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성경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 저는 이제 다민족부를 다민족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목사지만 이 다민족 교회의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어떨 때는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다민족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교회에 오는 다민족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제가 행복해야 제가 만나는 다민족들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복음이면 다 끝났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시대, 교회 위기시대의 전도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봤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게 과연 바울에게 위기였을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한테는 그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진짜로 위기라고 봤던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전도자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교회 위기. 오늘 제목에 교회 위기 시대라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 만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그걸 드러낸 것뿐이죠.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고, 물론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직업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제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덕분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주말에 놀러 가고, 텐트 쳐놓고 컵라면 끓여놓고 2부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로 복음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게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몇 달 걸렸잖아요. 근데 이 흑암 세력은 1초 만에 세계화된다 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1초 만에 퍼지지만, 코로나가 아니죠, 흑암 세력이 1초 만에 퍼지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역사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퍼지는 건 무서워하는데 이 흑암 바이러스, 이 흑암 바이러스가 내 몸에 퍼지는 거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미 감염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모르고 있고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죠. 흑암은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지금. 자살하고 또 주부들, 또 교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우울증으로 병원 찾은 사람이 60만 명이랍니다. 근데 상반기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전체 100만 명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진료 안 받는 우울증 환자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돌아다니는 정신병 환자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위기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흑암에 물든 종교생활에 빠진 복음의 감각이 없는 성도의 영적 상태, 이게 진짜 위기다. 그게 교회 위기다.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있냐? 전도 현장에 위기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의 위기. 우리가 전도는 되어진다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의 전도 선교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게 위기 중에 위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전도는 시간이 지나면 교회 프로그램, 교회 비즈니스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헌금 강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전도도 오해했고 헌금도 오해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하시지 않는 되어지지 않는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전도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옛날에는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지금은 왜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 전도가 뭔가? 한문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입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복음화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게 양육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세월이 지나서 우상이 됩니다. 그게 유럽 교회예요. 목사가 제가 본질을 놓치면 교회 직원이 됩니다. 뭐 일 잘하는 직원, 일 못하는 직원, 교인 관리하는 직원이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요. 성령 역사도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위기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선물하고 싶다. 저 영혼이 진짜 복음 때문에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이번에 237 다민족 훈련을 갔다 와서 거기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들으면서 아, 저거는 아닌데. 근데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때는 본질 얘기를 하셨어요. 본질. 정반대 얘기를 한 거죠. 방법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오늘 바울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위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위기잖아요. 21장 4절에 보니까 두로의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다 했습니다. 또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오늘 읽었죠.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간다 했습니다. 그걸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바울은 뭘 위기로 봤는가? 바울이 본 위기,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시를 위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옛날 유대 사상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 복음화 237에 눈뜨지 못한 초대교회 교인들, 바울은 이거를 위기로 봤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봤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세상에 공해가 되고 공격당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갱신의 기회고 새로 시작하는 기회고 예틀을 바꾸는 기회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드러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코로나는 전도 선교의 최고 찬스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처럼 진짜 위기가 뭔가 이걸 바로 보고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위기 시대에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복음화에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화. 먼저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하고 있는가 한 번씩 체크합니다. 내가 복음 안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가짜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나도 복음 못 누리는데 어떻게 다민족을 복음화시킵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을, 저 사람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메시지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민족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복음화 못 시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말짱 헛일이다 하죠. 복음화 시키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하죠. 우리가 렘넌트에게 많은 사역들 하잖아요. 또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화 못하면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 링크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이 한 사람을 복음화 못 시키면 말짱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가정 영적 문제로, 이 렘넌트가 지금 가정의 이혼 위기로, 또 중독 문제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을 지금 복음화 시키지 못한다? 말짱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을 제대로 복음화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때가 묻어야 돼요. 손때를 묻혀서 이 한 사람이 복음화 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저 렘넌트 한 명, 그 안의 상처, 가정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손때를 묻혀서 저 렘넌트가 변화되고 저 가정이 치유된다? 그러면 평생 제자로 남아요. 여러분, 건물도 사라지고 돈도 없어지고 조직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거는 제자거든요. 한 사람의 제자.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에 성공하자. 두 번째는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암 역사는 1초 만에 세계화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역사한다. 이걸 보고 보좌를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눈만 감아도 바로 보좌로 연결돼요. 눈을 안 감아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지금 이 순간 바로 보좌와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곧바로 여러분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초등학생이든 노인이든 목사든 다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좌에 연결되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 237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 또 산업인 전도자들은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시라. 시대 서밋화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붙일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무조건 빛의 경제가 옵니다. 한마디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어설픈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산업인들의 경제를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시대 서밋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쏟아붓는데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장 흐름도 바꾸시고 사회 분위기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들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대 서밋화입니다. 전도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복음화해라, 또 보좌화해라, 또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누려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시대를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진짜 위기를 바로 알고 오늘 말씀대로 보좌화, 복음화,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며 무엇이 정말 위기인가 바로 알고 정말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전도자로 결단하기 원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